방역 당국이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인데요. 정부는 접종 간격을 조정해서라도 2분기 접종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문정우 기자입니다. 다음 달 1일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을 앞두고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됐습니다. 2분기 안에 들어올 화이자 백신은 모두 300만 명분. 하지만 6월에 몰려 들어오는 만큼 조금이라도 일정이 지연되면 접종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. 그렇다고 다른 백신들의 수급 사정도 나은 것은 아닙니다. 국제 백신 공급기구 코백스를 통해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공급이 연기됐고 물량도 전체 34만 5천 명분의 62%만 들어오게 됩니다. 자체 계약한 350만 명분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물량들은 해외로 모두 납품되는 실정입니다. 모더나, 노바백스 백신 등도 5월 안으로 들여온다는 계획이지만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.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은 미국 내에서 공급 물량이 빠듯하단 이유로 공급량을 제한했습니다.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요가 늘어섭니다. 유럽 EU 그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나가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인도도 최근에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백신 수급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맞는 상황입니다. 방역 당국은 현재 8주인 1, 2차 접종 간격을 길게는 12주까지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2분기 접종 계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. 2차 접종용 그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1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다 신속하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. 정부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0%에 1차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백신이 제때 도착하지 못할 경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.